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모르신다니 안 되겠네. 그럼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. 지금까지 토러 강의였습니다. 오늘도 다들 파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언제 왔어요 또? 쌤, 배고팠죠? 아, 이런 거를 뭘. 제가 쌈 반찬이에요.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쌤, 감기 걸렸어요? 아,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더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미세먼지? 어? 그것 때문에 기침을 한다고요? 아직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모르신다니 안 되겠네.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미세먼지도 말 그대로 먼지. 대기 중에 먼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하는데 사람 머리카락 지름이 보통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라면 미세먼지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, 초미세먼지는 2.5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라고요. 그렇게 작은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온다면 흡수도 잘 되겠네요? 그렇죠! 자,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고요. 진짜요? 그럼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.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죠. 자, 자! 역시 토쌤은 모르는 게 없네요. 저 그럼 우리 어디 미세먼지 없는 공기 좋은 X에서 데이트나 한번.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라고. 시흥에 공기 좋은 곳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